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성장 판로지원과의 박상수 주무관입니다. 혁신제품 단가 계약은 작년 23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였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그 효과성이 입증되어서 올해 24년 본격적으로 단가 계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영상은 올해 혁신제품 단가 계약 모집 공고를 보고 대상이 되는 혁신기업들이 어떻게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등 조달 시장이 아직 생소한 기업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먼저 혁신제품 단가 계약은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해서 자격 요건이 되는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동영상의 내용은 혁신제품 단가 계약 신청 및 서류 작성 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유권 해석이 아니므로 민원 및 소송 등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먼저 단가 계약이 무엇인지, 혁신장터와 종합 쇼핑몰은 어떻게 다른 건지 등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청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가 계약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단가 계약과 총액 계약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액 계약이라는 것은 혁신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당의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총액으로 건건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총액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들이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정해진 단가대로 납품 요구를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 계약은 필요시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단가 계약은 한번 계약으로 모든 수요 기관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를 할수 있어서 수요 기관, 혁신 기업 모두 구매 편의성이 향상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제품의 제3자 단가 계약은 혁신제품 지정 이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제품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총액 계약과 단가 계약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계약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계약의 방법이고, 그리고 또 제3자 단가 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은 계약 방법의 특례로서 조달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액 계약과 단가 계약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단가 계약과 제3자 단가 계약의 차이점은 앞에 제3자가 붙었듯이, 단가 계약은 어떤 수요 기관이 특정된 수요 기관에 한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제3자 단가 계약은 불특정의 어떤 수요 기관들이 모든 수요 기관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서 납품 요구를 할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 단가 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의 차이는, 계약의 방법은 동일한 형태이지만 다수공급자 계약은 경쟁이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한해서는 1억 이하는 한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금액은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는 2단계 경쟁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 장터와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혁신 장터는 혁신 시제품 지정부터 혁신 제품 전용몰, 시범 구매, 혁신 수요 발굴 등 혁신 조달 종합 포털 사이트로서 혁신 제품 지정 이후에 혁신 제품을 등록하면 수요 기관에서 조회 가능한 포털 사이트를 말합니다. 하지만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은 조달청이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물품 정보를 종합 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 기관과 조달 기업이 서로 전자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혁신장터와 종합 쇼핑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큰 차이가 될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 쇼핑몰은 조달청에 미리 단가 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된 제품을 말하고, 혁신장터는 단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혁신 제품을 지정 이후에 등록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쇼핑몰과 혁신장터 모두 가격 정보가 게재가 되는데요. 이제 종합 쇼핑몰의 게재된 가격은 계약 체결된 단가로서 변동이 될수 없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그대로 납품 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혁신장터는 업체가 희망하는 금액, 즉 혁신 제품을 지정받고 나서 혁신장터에 등록할 때그 가격 정보까지 등록하게 되는데요. 그 가격은 업체가 받고 싶은, 업체가 희망하는 금액으로서 공공기관이 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예전 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고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매 방법에 있어서도 종합 쇼핑몰은 납품 요구하는 것이고, 혁신장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액 계약, 즉 필요할 때마다 공공기관들이 건건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구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등록 제품 또한 종합 쇼핑몰은 종합이라는 의미에서와 같이 마스 제품뿐만 아니라 우수, 혁신 제품,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등록 가능하고요. 그리고 혁신장터는 혁신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혁신장터에 등록된 혁신 제품이 단가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게 된다면 혁신장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그 혁신장터에서 조회하고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나라장터의 종합 쇼핑몰로 이동을 해서 구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혁신장터에서 종합 쇼핑몰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상품 상세 정보 화면을 보시면 단가 계약 체결 전에 혁신장터에서 제품을 조회를 하면 자체 구매하기, 조달청의 구매 요청, 이런 식으로 혁신장터 내에서 총액 계약을 할수 있도록 버튼이 생성되지만, 혁신장터에서 만약에 단가 계약을 체결한 혁신 제품들은 단가 계약 체결 후 체결하면은 상품 상세 정보 화면을 보시면 버튼이 종합 쇼핑몰 이동이라는 버튼이 생성됨으로써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 혁신장터에서도 제품을 조회하고, 만약에 구매코자 한다면은 종합 쇼핑몰 이동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혁신장터에서 구매를 할때 자체 구매하기와 조달청 구매 요청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구매하기를 누른다면, 공공기관이 자체 구매를 할때 자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다면 나라장터 물품 입찰 공고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수요기관이 혁신기업과 직접 총액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 구매하기를 눌렀을 때 제목은 물품 입찰 공고서 입력이라고 뜨지만, 이것은 수의시담 공고로서 해당 혁신기업 한개 업체와 가격 결정을 위한 공고를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수요기관에서 수의시담 공고 이후에 예전 가격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예전 가격을 입력하면 혁신기업은 나라장터 로그인 후에 해당 수의시담 공고에 접속해서 투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예전 가격 이하로 투찰이 이루어지면 이제 시담이 성립된 것으로서 투찰한 그 금액으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됩니다. 공공기관으로 혁신 제품에 로그인하고 아까 혁신 제품을 조회한 다음에 자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혁신기업이나 혁신장터에서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고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체 구매하기를 누르면 가장 기본 옵션이 온라인 나라장터 수의시담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입찰 공고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 많은 사항들을 입력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달 기업은 그 해당 공고권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매뉴얼도 각각 이 입력 화면에 맞게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이 매뉴얼을 보고 많은 입력 사항에 대해서 입력하시고 시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달청에 구매 요청이 있는데요. 조달청 구매 요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직접 혁신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계약을 해달라고 계약 요청을 하는 겁니다. 조달청의 구매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라장터 내자 계약 요청서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때에는 전체 총 금액이 1억 이상 계약금만 조달청에 계약 위탁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구매 요청 시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혁신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징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 요청 가능한 금액이 1억 이상이라는 거지, 혁신 제품을 수의 계약하는 그 상한선이 1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혁신 제품 수의 계약 상한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1억 이하의 혁신 제품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구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구매와 조달청 구매 요청을 또 비교하자면, 계약 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 구매는 해당 혁신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서 혁신 기업과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조달청의 구매 요청은 계약 기간은 조달청과 혁신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가능한 금액은 자체 구매할 때는 수의 계약의 제한 금액이 아니라 1억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일정 금액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요청해야 될 어떤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수수료는 자체 구매할 때는 별도로 수수료가 징구되지는 않고요.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구매 요청을 하게 된다면은 그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이제 체증 방식으로 그 금액에 따라서 조달 수수료가 징구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화면 예시와 같이 여러 가지 입력 사항을 입력하시고 조달 요청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접수 이후 수의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혁신 제품 단가 계약 신청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뉴얼을 보시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많은 예시와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이미 되어 있어서 본 매뉴얼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잘 작성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 신청 이후 보완 사항이 많았던 보완이 발생했던 그 사항들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제품 단가 계약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혁신 제품은 시제품 성격이 강하므로 단가 계약 체결 시 품질 확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방법으로 지정 이후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또는 그 실적에 상응하는 품질 확보 우대 조건을 갖춘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전에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때 시범 구매에 참여해서 실적이 5건인지 실적이 10건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적이 아직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품질 확보 입증 방법으로는 총 5가지, 우대 조건 그 5가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건지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격 요건 확인은 시범 구매 참여 제품이라면 혁신 제품이 시범 구매 사업에 참여해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면은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5건 이상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 구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 혁신 제품이라면
공공납품 실적이 10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대 조건으로서 그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실적 요건이 불필요한 우대 조건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제품,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CES 수상 제품, 그리고 금융기관 투자 유치 선발 제품, 그리고 수출 실적 한건 이상의 혁신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으로서 표준규격 인증 혁신 제품을 말합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단가 계약 신청 전에 또한 가지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시범구매 참여 여부인데요. 시범구매 사업이라는 것은 혁신 제품 지정 이후에 시범기관과 혁신기업을 매칭해서 혁신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바로 혁신 제품을 현장 실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혁신 제품 지정 번호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구매 사업에 만약에 참여했다면 테스트 이후에 성공, 실패 판정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현재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해서 아직 성공, 실패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단가 계약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후 성공 판정 이후에만 단가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요건뿐만 아니라 우대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역시 시범구매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성공 판정 이후에 단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혁신 제품 지정 이후에 시범구매 사업에도 참여하고 싶고 혁신 제품 단가 계약도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가 계약을 먼저 체결한다면 혁신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굳이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가 계약 체결된 혁신 제품은 시범구매 사업을 신청하여도 매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와 반대로 시범구매 사업을 먼저 신청했다면 단가 계약은 그 테스트 이후 성공 판정 때까지 계약 체결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범구매 사업도 참가하고 싶고 단가 계약도 체결하고 싶다면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걸 먼저 신청을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대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혁신조달 경진 입상 제품은 뭐 거기에 따른 상장 사본이라든가 입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제전자 박람회 CES 수상 제품들은 그 혁신 제품이 그 수상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투자 유치 선발 제품에 대해서도 그 해당 제품이 그 선발 혁신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완 요청이 되는 건 중에 하나가 수출 실적으로 제출했을 때, 수출 실적 한건 이상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에 어떤 수출 실적 증명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출 신고 필증, 여러 가지 뭐 직접 수출일 때, 간접 수출일 때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 수출 제품이 과연 혁신 제품이 맞는지 그거를 증명하셔야 되고요. 그 증명의 방법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 때딱이 서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서 수출 신고 필증 내에 어떤 품명이라든지 거래 품명, 모델, 규격, 상표명과 등과 비교해서 혁신 제품 규격서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게 혁신 제품이 맞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및 표준기관 인증 혁신 제품은 동일하게 이와 마찬가지로 단체 표준이나 KS 표준 규격의 표준 인증을 받은 그 제품이 그 혁신 제품이 맞는지를 갖다가 표준 단체 표준명이라든가 종류 등급 호칭 또는 그 모델 등과 비교해서 이게 혁신 제품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스스로 증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중에 요청 신청서 관련입니다. 신청 유형 체크란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적, 우대 조건 중에 해당 유형의 하나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항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유형만 체크하시고 그 유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 날인을 해야 하는 직위는 통상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팩스 번호라든지 담당자 이메일 주소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안 사항이 발생했을 때, 뭐 팩스나 이메일로 신속히 보안 요청이나 회신할 수 있도록 누락하지 마시고 다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적서 작성입니다. 계약 물량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먼저 모든 제출 서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명, 세부 품명, 그리고 물품 식별 번호 등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제품의 이름, 제품명이 되겠고요. 세부 품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부적인 품명을 얘기하는데, 각자 번호로서 품명은 물품 분류번호라고 8자리로서 표시가 되고요. 세부 품명 번호는 10자리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물품 식별번호라고 8자리가 있는데요. 물품 식별번호는 그 해당하는 제품의 모델명,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모델번호와 1대1로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전광판이라는 품명이 있다면은 그 품명은 8자리 물품 분류번호가 있겠고요. 세부 품명은 10자리로서 물품 분류번호에 010203 이렇게 두 자리가 더 추가가 되겠죠. 뭐 안내, 이거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세부 품명 번호가 나뉘지게 되는데, 이렇게 뭐 안내 전광판, 기상 전광판, 교통 정보 전광판 이렇게 세부적으로 품명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품명과 세부 품명이 일치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중 펌프다. 똑같이 세부 품명 번호는 01을 붙임으로 해가지고 세부 품명과 품명이 일치하게 되고, 세부 품명은 만약에 0203은 없게 되는 거죠. 세부 품명과 품명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제수 밸브도 마찬가지고요. 혁신 제품을 지정받고 나서 내가 어떤 품명으로서, 어떤 세부 품명으로서, 어떤 식별번호가 혁신 제품 지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혁신 제품 인증 지정서, 혁신 제품 인증 지정서를 갖다가 혁신 장터에서 조회한 후에 혁신 제품 인증 대상 규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물품 분류번호, 여기는 10자리, 세부 품명번호 10자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혁신 제품에 대한 지정 사항은 한 가지 물품 분류번호에 13가지 식별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 제품은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모델이 13개 모델이 등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견적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견적서 작성을 할때이 품명은 그리고 규격 모델명 단위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품명에 대해서 아까 지정서에는 그 세부 품명, 세부 물품 분류번호 번호로만 이렇게 10자리가 되어 있고, 어떤 품명으로 되어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목록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 홈페이지 주소, 아마 혁신 제품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도 혁신 제품 지정을 받았다면은 이 먼저 목록 정보 시스템에서 식별 번호를 모두 다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목록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상세 정보, 그리고 혁신 제품 아까 지정서에 나와 있는 물품 식별 번호 8자리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떠한 품명인지, 어떠한 모델인지, 어떤 단위인지, 그 품명에 해당하는, 그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품목 상세 내역에서 공통 속성 정보를 참고하시면 세부 품명 번호, 여기 품명이 조회가 되죠. 이 품명을 견적서에 적으시면 되고요. 단위도 여기 해당하는 단위, 그리고 모델명, 이 모델명은 아까 지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정서에 나와 있는 그 모델명과 일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치가 되지 않거나 지정서에 나와 있는 모델과 다르게 된다면 어느 하나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견적서에 나와 있는 납품기한, 인도조건, 공급지역, 하자보증기간, 여러가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의 계약 조건으로서 기재되어야 될 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질의하시고 또 많이들 보안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량 납품 요구 할인율, 그리고 또 1회 최대 납품 요구량입니다. 다량 납품 요구 할인율은 한 번에 납품 요구할 때, 대량으로 납품 요구할 때 그 할인율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혁신 제품 단가 계약뿐만 아니라 뭐 다수 공급자 계약, 뭐 우수 제품 단가 계약, 모든 단가 계약은 두 단계로서 두 구간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 뭐 또 2억 이상일 경우에는 2%, 이렇게 금액과 그 두 개의 구간과 할인율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이라는 것은 수요기간에서 1회 최대한 납품 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업체의 납품 능력에 따라서 판단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1회 납품 요구 금액은 계약 금액의 뭐 100분의 10 또는 뭐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렇게 비율로서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율이란 것은 예상되는 계약 기간 동안 예상되는 전체 계약 금액의 뭐 10%, 20%, 30%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고 그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그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의 5%가 계약 보증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계약 보증금은 대부분 다 계약 이행 보증 증권으로 대체를 하시는데요. 계약 이행 증권을 끊으실 때 전체 계약 보증금을 계약 보증금으로서 입력이 되는 금액이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이행 보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제품 계약 요청서 작성 동의 및 중복 계약 확인서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제출 서류에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확인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요. 이 확인서 하나로 함께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일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제출 서류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단가 계약 중복 여부 확인은 반드시 혁신기업에서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혁신 제품이 이미 단가 계약, 다른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은 단가 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혁신 제품은 마스 계약, 뭐 다수 공급자 계약 또는 다른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때 혁신 제품 제3자 단가 계약을 3자 단가 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혁신 제품 단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다수 공급자 계약 또는 그 이전의 단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혁신 제품 지정 인증서,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뭐 필요 공사업까지 해당되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메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들 문의하시는 것 중에 만약에 인도 조건이 현장 설치도일 경우에 반드시 관련 공사업 또는 면허증을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데요. 현장 설치도가 그런 어떤 공사를 필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품을 안착시키고 고정시키는 현장 설치도일 경우에는 뭐 관련 공사 면허라든지
등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설치될 경우에 무조건 뭐 관련 면허,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그걸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업이 필요한 건지는 해당 뭐 국토부라든지 해당 그 면허를 주관하는 부서에 뭐 문의하셔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기술 및 품질 인증서 관련입니다. 이 신청 서류의 취지는 혁신 제품 최초 지정 당시의 기술 및 품질 기준을 계약 체결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품 규격서 상에 품질 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이 있다면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혁신 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그 특허 기술을 통해서 혁신 제품 지정을 받았을 건데 그 특허권이 계약 체결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허 등록 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품질 기준에 만약에 뭐 KC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서가 들어있다면 그 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인증 납품 확약서는 금방 설명드렸던 각종 기술 및 품질 인증서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건데 제품마다 법적으로 의무 인증 사항이 있다면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인증 혁신 제품이 그 해당 인증 제품임을 확약하는 겁니다. 뭐 KC 인증도 동일하게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법적 의무 인증 제품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산지 증명 확약서인데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직인 날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뭐 제품 규격서 그리고 원가 계산 검토 동의서도 뭐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뭐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자료 제출서인데요. 아마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제출 서류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번 모집 공고부터는 모든 가격 자료는 단가 계약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거래된 건에 한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혁신 제품 지정일부터 모든 계약건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실적이 많은 경우 제출 서류가 많아져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본 공고부터는 최근 1년 이내 실적에 대해서만 가격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가격 자료 제출 서류 중에 이제 원산지 정보 이 원산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혁신 제품이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뒤에 우리 매뉴얼 제일 뒤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품명일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할 뿐 아니라 주요 품명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갖다가 기재해야 되는 그런 품명이 있습니다. 그 품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전체 원산지뿐만 아니라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격 자료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이제 서식으로 엑셀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할 때에 먼저 가격 자료 총괄표가 있습니다. 가격 자료 총괄표는 해당되는 물품 식별 번호가 만약에 한 개라면은 한 줄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식별 번호가 만약에 10개라면 그 10개에 해당하는 모든 가격 자료를 갖다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격자료 총괄표에 거래실내 가격이 있고 공공기관 납품 가격이 있고 조달청 계약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실내 가격은 그 뒤에 있는 가격자료 중
민간 실적, 그 일반 매출 규격별로 되어 있는 이 민간 실적에 나와 있는 모든 가격 자료를 갖다가 뭐 가정평균, 최소가격, 채빙가격 이렇게 나뉘어서 그 식별번호마다 식별번호 기준으로 거래가 있을 경우에 그 여러 거래가 있을 경우에 뭐 가정평균을 한다든지 그 중에 가장 작은 가격, 최저가격이라든지 가장 빈번한 가격, 채빙가격을 총괄표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납품 가격은 아까 그 민수거래 말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도 식별번호대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저 가격을 물품 식별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달청 계약 가격은 뭐 마스 계약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단가 계약을 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리고 조달청에 직접 계약한 사례가 있다면 계약 가격을 구분해서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자료 총괄표에는 민수가격,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납품한 가격, 조달청 가격뿐만 아니라 총괄표의 의미대로 앞서 뭐 저희들한테 주셨던 견적가격, 그리고 또 물가지 가격이 있다면 물가지 가격, 그리고 또 원가 계산 보고서를 다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 원가 계산 가격을 물품 식별번호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총괄표와 그 다음 시트를 보시면 엑셀 파일의 총괄표 다음 시트를 보시면 거래 내역을 거래 일자 순으로 해서 이제 시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거래 일자 순서대로 전체 뭐 민수 거래든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든 전체 1년 동안의 전체 내역을 거래 일자 순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매출 민수거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기관 실적도 민수거래 실적과 마찬가지로 물품 번호당 거래된 모든 거래를 가중평균, 최저가격, 채빙가격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 증빙 자료로서 뭐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일이 뭐 사실과 상이 없음 어떤 그런 증빙 자료에 다 찍으실 필요 없이 그냥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매출장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장의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 날인이 있는 1년치의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가 계산 보고서는 책자본의 형태로 책으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PDF 파일로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PDF 파일이든 책으로 제출하시든 원가 계산 기간의 직인 또는 작성자가 날인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매뉴얼에는 별도로 가격 자료 또는 원가 계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더불어서 제출하는 많은 서류들을 기재하진 않았는데요. 아마 조달연구원에서 예전 이제 원가 계산 보고서를 갖다가 검토할 때에 뭐 자재 파트 리스트라든지 BOM 자재 파트 리스트 그리고 또 뭐 제조 공정도 도면, 뭐 제품의 구성도, 뭐 최근 연도의 재무제표, 뭐 최근 연도 제조원가 명세서 등 원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요청할 때 어떤 그 최근에 어떤 그런 자료, 원가 검토를 위한 최근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실적 증명서, 예. 우리 자격 요건에 실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적 증명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번호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앞서 드린 대로 혁신 제품은 식별번호 기준으로 혁신 제품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식별번호를 보고 이게 혁신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적증명서상에는 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혁신제품 단가계약 신청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